안녕하십니까. 백발백중 윤관옥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윤관옥입니다. 이 시간 새해 명사 초청 대담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300만 인천 시민의 대의기관이죠. 인천광역시의회로 넘어왔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재갈원영 의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재갈 의장 나와 계십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인천일보 TV가 개국한 지 한 달이 딱 됐습니다. 예, 인천일보 TV 시청자 그리고 인천일보 독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인천일보 TV 개국을 우리 300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인천일보와 함께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많은 역할, 큰 역할 네, 기대하겠습니다. 제7대 후반기 의회가 임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6월 말이면 임기가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네. 불과 이제 5개월 남았는데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스스로 의정활동을 후반기 우리 인천광역시의 의정을 좀 돌아보신다라면 네. 어떤 평가를 내리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후반기 의회 의장이 된 지가 한 1년 반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의장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그리고 위원회 중심의 일하는 의회, 그리고 현장 중심의 의회를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그런 의회상을 정립하겠다. 이런 크게 이제 네 가지 비전을 가지고 이제 후반기 의회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35분의, 저를 포함한 35분의 우리 시의원님들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해서 지난 1년 반 동안의 후반기 의회가 나름대로 어떤 이런 소개 성과를 거두면서 지금까지 잘 운영되지 않았나. 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또 물론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에 대해서 지원과 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함께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인천은 지난 3년 동안 그 빚더미 도시다 이런 오명을 써왔어요.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인천시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3조 7천억 원의 부채를 갚았다. 그래서 재정 위기 주의 단체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인천이 부채 도시에서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떤 그 과정들을 겪었는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그 뭐 언급들이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약 7천억 원은 이건 엄밀히 따지면은 뭐 어떤 이런 정부상의 채무라기보다는 지난 민선 5기 때 이런 교육청이나 또는 군구 등등 이제 법적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될 경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민선 5기 때 그 돈을 지불하지 못한 거를 이제 우리 민선 6기 시정부 들어서 약 7천억 원 돈을 이제 상환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3조 7천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국고보조금, 정부에서 받는 그런 이제 보조금이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 국고보조금이 매년 지금 그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국고보조금은 이게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용도가 정해져 있고 또 거기에 우리 시가 일정 부분 비용을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매칭 비율을 한 32% 평균 되던 거를 한 22%로 이제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국고는 많이 받아오면서 시비는 적게 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여력.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보통교부세, 보통교부금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 시가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부에서 주는 돈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지난 민선 5기에 비해서 약 1조 원을 더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한 그 지난 4년 동안 약 1조 8천억 원을 받았는데 민선 5기에 비해서 한 1조 원 정도를 더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큰 역할을 했고 또 하나 이제 신세원을 발굴인데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게 렌트카. 대한민국 전체 렌트카의 한 53%가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걸 등록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취득세 뭐 이제 이런 거를
세원 발굴을 해가지고 그게 한 1조 원 정도. 뭐 이런 그 종합적인 노력의 결과로 지난 3년 반 동안 약 3조 7천억 원의 채무를 상환하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전국 유일의 재정 위기단체, 주의단체를 지나서 실질적으로는 지난 6월, 작년 그 6월 말부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정 정상 단체가 되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 4분기 연속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 이하로 떨어지면 그걸 이제 행정안전부가 심사를 해서 발표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뭐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곧 조만간에 이제 절차를 밟아서 아마 이제 우리 인천광역시가 재정 정상 단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곧 절차를 밟아서 재정 정상 단체가 된다라는 것은 네. 행안부에서 공식 발표가 곧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수치상으로는 이미 2017년 6월부로 그런 위치에 올랐다라는 설명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광역시당 위원장과 저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네.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가 채무를 갚는 건 대환영할 만한 일이다. 네. 당연히 여야를 떠나서 함께 지역사회가 뜻과 지혜를 모아서 해야 될 일이다. 다만 이 채무를 갚게 된 경위가 정확하게 어떤 출처이고 네.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보통교부서나 이런 그 기본적인 자료는 시 그 홈페이지에 다 언급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언급이 되어 있군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고 보조금을 확보했다는 것은 아니 뭐 이제 박남춘 의원이 지금 얘기했다니까 제가 뭐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양반이 국회의원인데 인천지역의 국회의원인데 만약에 그것도 모른다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또 보통교부금도 이것도 국회에서 받는 거 그 정부에서 받는 거거든요. 네. 정부에서 받는 이런 그 국고보조금이나 이 보통교부금에 대해서 저는 인천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그런 거를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면 저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이건 인천시 홈페이지에 가면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다 통계가 수치로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시의회에서는 그런 그 논란, 의원들끼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언쟁, 논쟁 이런 것들은 혹시 없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지금 이제 질문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남춘 민주당 시당 위원장께서 시 재정 건전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제가 이 서두에 말씀드렸으면 이 재정 건전화는 시와 공직자와 그리고 우리 의회와 삼명과 시민 모두가 합심해서 이뤄낸 결과인데 이렇게 재정 건전화 상황을 폄훼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시민들을 현혹하는 것은 이건 우리 의회를 모욕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조금 감사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 성명서 내용을 이제 보면 의회가 시의원들이 뭐 시장의 호위무사냐 뭐 이런 표현까지 썼던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또 재정 건전화를 한 그 어떤 한 축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사실이나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을 한 거고 이 같이 재정 건전화를 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제가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럼 저는 민주당 그 시의원님들은 시당 위원장의 무슨 시당위원장을 단지 옹호하고 변호하는 시당위원장 하수인도 아니고 저는 그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좀 희망표현하면 조금 애처롭게까지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 민주당 시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이 재정건전화를 이룬 한 축으로서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한국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한 것은 박남춘 시당 위원장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반박 성명서를 낸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제가 우리 시의원을 상대로 이 언쟁을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체 제가 뭐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감사하면서도 안타깝고 애처롭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 우리 한국당 의원들이 박남춘 시당 위원장에 대해서 이게 수치를 들어가면서 반박을 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성명서 내용을 보면 그 수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 한국당에서 그 반박한 자료 수치가 맞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인정한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보는 것이다. 예. 네. 그리고 다소 이제 정치적인 공세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신다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우리 민주당 시원님들도
대전건전에 같이 그 동참을 한 일원으로서 일단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뭐 안타까운 것은 뭐 시당위원장 무슨 호위무사도 아니고 뭐 무슨 시당위원장 대변인도 아니고, 아무리 그 뭐 정치적인 정치가 그렇다고 해도 그래도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못한 것은 못한 것인데, 너무 이제 일방적으로 뭐 그쪽 편만 드는 거는 좀 이제 안타깝고 애처롭다, 네, 네.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럼 저희가 사전에 인터뷰했을 때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치적인 공세를 하거나 아니면 현 유정복 그 민선 6기 인천시정을 공격하기 위한 의도가 전혀 없다, 아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를 살까 봐서 오히려 조심스럽고 개인 의정 보고에 속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어떤 수치, 설명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게 차기 시 정부를 위해서도 좋지 않겠나라는 취지의 순수한 그런 발언이었을 뿐이다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건 뭐 자기 설명이고, 제가 볼 때는요, 그때 그 의정 보고에 했을 때 발언을 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보통교부세도, 아까 말씀 보통교부세도 500억 늘은 거에 불과하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보통교부세는 아까 1조 원이라고 1조 원이 민선 5기에 비해서 1조 원이 더 추가로 확보됐다. 그러니까 추가로 확보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누구나 다 갚을 수 있는 것이고 더 갚아야 될 것은 못 갚았다. 지금 이제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아니 민선 5기 때는 그 사실은 터미널이라든지 송도 6809라든지 약 1조 8천억 원의 시 땅도 팔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조 7천억 원의 채무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이 그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면 왜 그러면 민선 5기 때는 시 땅을 한 1조 8천억 원이나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하하, 지금 그 말씀은 송영길 전 민선 5기 시 정부 때는 송도에 있는 땅도 토지 리턴제를 통해서, 네, 팔기도 하고 1조 8천억 원치 이렇게 해서 터미널도 팔고 해서 그 자금을 확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상수 전임시장 때보다 오히려 빚이 훨씬 늘어났다. 3조 정도. 그래서 3조 7천억. 늘어났다. 이 말씀이시죠?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무나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이제,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박남춘 민주당 시당 위원장님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이게 언급하고 공격할 게 아니고, 민선 5기 때 그런 우리 그 시 재정의 부채 증가를 통해서 우리 시와 시민들을 멍들게 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 반성부터 하는 게 저는 먼저다. 자기 반성부터 필요하다. 분위기를 좀 바꿔보죠. 네네네. 일반 그 생활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네.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혹시 인천 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천광역시 의회에서도 작년에 미세먼지 그 예방 및 저감 대책에 대한 지원 조례를 발표해서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그 예방과 저감을 위한 그런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그리고 네, 또 수도권 대기 환경 관리 시행 계획과 연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최대한의 해결 노력을 하도록 지원 조례를 발의한 바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 최대한 202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40마이크로그램 이하로, 네, 낮추기 위해서 우회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엔 청년 실업 문제를 꼽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비단 인천뿐이겠습니까만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이슈화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청년들의 어떤 사회 진출 또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시다고요? 2016년 그 국세청 통계자료 또 17년 통계자료를 보면 사실 실업률은 이제 차츰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산하고 대구보다도 이제 실업률이 줄어들고 있고, 또 취업률은 뭐 지속적인 그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 연구단체가 몇 개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청년정책연구회도 만들고 또 청년 창업 관련 지원 조례도 만들어서 최대한 그 시로 하여금 또 시와 함께 과학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청년 실업을 최소화하도록 우리 의회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그 지방선거를 6.13 지방선거를 이제 불과 한 4개월 앞으로 닥쳤는데요. 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부분에 대한 동시 국민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이 지방분권, 개헌 이런 논의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수장으로서, 네,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뭐 지방분권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어떤 이런 지방자치시대의 핵심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단지 이제 이거를 개헌과 연계시키는 거는, 개헌은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는 그
대한민국은 지방자치국가입니다. 지방자치국가이기 때문에 이거를 헌법을 통해서 뭐 개헌한다기보다는 이거는 법률적으로만 고치면 지방분권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저는 이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예산하고 자치조직권이 동시에 지방정부로 넘어와야만 농지상권 지방분권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시행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리를 해보면 지방분권, 온전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아니라 개별 법률에 대한 충분한 개정으로도 족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요소는 예산, 네. 그리고 자치조직권, 이 그렇습니다. 부분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신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6.13 지방선거와 같이 동시에 개헌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을 거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개별 법률을 개정해서 손질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제가 듣기로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가 지금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인천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논의들을 하고 있는지를 네.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볼 수가 있어요. 직접 그렇습니다. 들을 수 있고 네. 상당히 그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기자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취재에 네.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그 구상을 아니, 하게 되셨나요? 예산 문제하고 또 하나는 이 의원들의 마인드다. 의원들은 꺼리셨나 보군요. 처음에. 이제 일정 부분 나의 읽었을 때 저기 다 노출되니까. 네, 그럼 뭐 이제 그렇죠. 네. 뭐 실무를 하면은 뭐 자기 어떤 능력이라든지 또는 뭐 지리 수준이랄지.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 능력이라든지 또는 그 출근. 그 출결 상태 등등 해서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일부 뭐 반대하는 의원님도 계셨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제가 이제 의장이 되고 나서 아 이거는 그런 거보다는 우리 시민들께 우리 의회에서 뭔 일을 하는지 우리 의회가 하는 일을 시민들께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는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이 먼저다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추진을 했는데요. 뭐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무도 반대하시는 이제 의원님도 안 계셨고 또 제가 시 집행부에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배정을 요구를 해서 이게 이제 작년 5월달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시민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모니터를 하시다가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뭐 질의를 할 수도 있고요. 문의를 예.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더욱 적극적인 그런 참여를 통해서 함께 해주실 때 우리 의정과 시정이 저는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후반기 의장으로서 그 지난해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처리했던 여러 조례 개정안이 또 재정안 또 청원권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아까 저 잠깐 언급했던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저출산 문제. 어떻게 보면 저출산 문제가 가장 그 뭐 심각한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약 54%가 경제적인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우리 인천광역시 의회에서 다자녀 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 그 저출산 이제 대책에 대해서 우리 이제 의회 차원에서 뭐 이런 그 저출산 정책 연구회를 통해서 연구도 하고 또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지원 조례도 만들고.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딱 네. 5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네. 그 전에 임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7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이것만은 반드시 해결해야겠다 이런 현안이 있습니까? 뭐 이제 임기 중에 해결 뭐 한다기보다는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 인천시 발전을 위한 그런 많은 일들이 사실은 민선 6기 3년 반 동안 진행됐습니다. 네. 주도권 매립지 소유권 이관 문제 포함해서 인천발 KTX라든지 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검단 스마트 시티, 루원 시티,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작년 말에 확정된 제3연육교, 또 그 7호선 그 청라 연장 등등,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요. GTX-B하고, 그 다음에 국립해양박물관 사업이 정부 예타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요 두 개가 최대한 빨리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정상적인 그런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차원에서 최대한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인천일보 TV를 보고 계실 300만 인천 시민에게 네. 새해 덕담이랄까요? 인사 말씀 또는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어떤 이런 그 시 집행부의 견제 감시
또는 이 소통을 통한 시발전과 우리 300만 시민 행복을 위해서 최대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난 한 해 동안도 열렬한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300만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금년은 이제 우리 인천광역시가 채무도시, 부채도시 5명을 벗고 재정정상단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재정정상단체가 되기까지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시면서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300만 시민 여러분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복지 정책이 이제 올해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최대한 우리 300만 시민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복지부터 포함해서 그런 모든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천광역시 의회 35분 의원 모두는 우리 인천시 의회의 존재는 저는 우리 300만 인천 시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행복과 시 발전을 위해서 초심을 잊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무술년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도 다 일도 소망도 다 이루어지는 그런 행복하고 희망찬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명사 초청 연속 대담으로 꾸며본 백발백중 윤관욱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재갈원영 의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지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루는 행복한 연수, 새롭고 튼튼하며 따뜻한 연수, 고품격 시설관리로 구민이 행복한 연수구를 만들고자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이 새롭게 출범합니다. 구민의 행복과 명품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인류 공기업으로 도약하여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를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이 만들어가겠습니다.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